토트 샤넬 마프요. 반복 작업의 끝판왕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만지면 후두둑 후두둑 하잖아요. 와 여러분 너무나 예쁩니다.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버립니다. 네, 상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를 준비했고요. 레고도 뭐 그냥 잔잔바리 레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고 10284 카운로우 되겠습니다. 와, 딱 크다, 크다. 초대형 제품입니다. 5,509피스, 가격은 449,900원. FC 바르셀로나의 주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장이죠. 올드 트래포드가 나왔었잖아요. 계속해서 경기장 시리즈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은 했는데, 올해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올드 트래포드가 부품 수는 3,900여기였고요. 가격이 359,900원이었는데, 캄 노우는요, 올드 트래포드보다 가격 9만원 상승했고 부품수는 1,600여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트래포드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가격은 좀 더 착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 때는 누캄프라고 했어요. 누캄프. 캄프누라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표기는 캄노우라고 하더라고요. 캄노우.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FC 바르셀로나 하시면 안 되고 FC 바르셀로나. 내일 할 줄 알았다.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의 이 색감 너무나 예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약간 스탠드 관중석이 거의 다 빨간색이었던 거에 비해서 약간 색깔이 이렇게 컬러풀해진 느낌이 있고요. 뒤쪽으로 돌려보면 4등분이 된다. 이렇게 합체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한 구석구석 보여주고 실제 FC 바르셀로나 경기장 캄노우의 전경도 보이고 있습니다. 레고 마크와 함께 FC 바르셀로나의 마크. 세계 명문 구단들 마크들이 다 뭔가 고유의 의미가 있지만 이 FC 바르셀로나도 굉장히 이 마크가 좀 멋있죠, 그렇죠? 배구공처럼 생긴 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옛날 축구공은 이렇게 배구공처럼 생겼다고. 그도 그럴 것이 바르셀로나의 창단 연도가 1899년입니다. 120년도 넘은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배구공 같은 축구공으로 찼다고요. 우리 때나 저기 피보노바 찼죠. 피보노바도 20년 전이네. 아무튼 18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조립하기가 굉장히 방대하다, 크다 이런 얘기고요. 위편에는 캄노우 경기장의 정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쪽에 너무나 귀여운 실제 요만한 사이즈란 얘기죠. FC 바르셀로나의 선수 구단 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길이 49cm, 세로 길이 46cm 거의 정사각형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높이는 20cm 정도가 되네요. 제법 두꺼운 설명서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을 뒤집어 보시면 바르셀로나 특유의 빨간색, 파란색 색깔을 하고 있죠. 경기장의 역사 그리고 와 이 엄청난 스테디움에 압도되는 이런 사진들 이런 장면들을 잘라놨고 또 디자이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조립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키덜튜브에게 제가 부탁을 했고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색감하며 지금 뭐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너무나 예쁜 캄노우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조립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었어요. 아 히덜튜브한테 괜히 줬나 싶기도 했는데 여러분 조립을 했습니다. 옮기다가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하나 깨부셨습니다. 한 구텅이지만 조립을 해봤다. 조립 소감은 단순한 반복 작업의 끝판왕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7년에 개장했을 때는 9만 3천여 명이었다가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당시 12만 명으로 이제 증축을 해요. 그러다가 1994년에 다시 줄여 지금의 캄노우 모습은 1994년에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어요. 즉석 퀴즈 시간! 그러면 다 통틀어서 트랙 있는 육상 경기장 포함해서 가장 큰 경기장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정답은 외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안에 빨간색, 파란색의 관중석 이 조합이 너무나 예뻐요. 올드 트래포드 같은 경우가 빨간색 일변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은 단순한 느낌이 있었고 내부를 한번 툭 잘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이런 구조에다가 아래층은 빨간색 요거를 꽂고 요 부품을 넣어준 상태에서 또 위에는 파란색을 꽂고 또 요 친구를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위도 요걸로 또 마무리. 이런 방식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요거 하나 따로 하나 따로 하나 그냥 툭툭툭 꽂아서 경첩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남쪽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메인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경기장 사진을 봤을 때는 이런데 이제 막 메시 사진, 이제는 메시 사진 다 뗐겠네. 스폰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저작권상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리로 다 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깨알 나무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관람객들이 뭐 입장하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구조물들 사이에 이렇게 유리 튀어나와 있는 방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바르샤 있고 카탈루니아기 FC 바르셀로나의 엠블럼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에 파란색 FC 바르셀로나의 애칭이기도 하죠. 유니폼 자체가 블라우그라나잖아요. 블라우가 카탈루니아어로 파란색, 그라나가 선홍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빨파, 파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을 보시면 구조물들이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봤을 때 여기 조명과 FC 바르셀로나 엠블럼, 카탈루니아기, 블라우그라나기 쭉쭉 들어가 있고 살짝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게 더 예쁘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매스케형 클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럽 그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더 써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FC 바르셀로나가 종교 그 이상이죠. 동쪽을 보시면 똑같이 유리방이 있고 여기에 FC 바르셀로나의 구단 버스가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도 이런 구단 버스가 있는데 이런 스티커 작업들은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더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이거 토트 세아네오 마프요. 에스 원 설왕 모든 분야 조개입니다. 이렇게 윗줄이랑 아랫줄로 이렇게 읽으면 모든 것이 조개밭입니다. 그리고 요거 토츠 유닛 펜포르샤라고 써 있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는 힘을 낸다. 5-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를 발라버렸던 그 스코어가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보고요. 그리고 지붕 아래쪽을 보시면 FC 바르셀로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티커예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위쪽에 4층이 있습니다. 이 4층 안에는 유리로 되어 있고 이 안에서도 관람이 가능하고요. 경기장이 굉장히 잘 보인다고 또 하더라고요. 실제 경기장 에는 라쿠텐과 나이키 로고가 있더라고요.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벽을 제가 아예 지금 재보수를 했더니 컨디션이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옮길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만지면 후두두 하잖아요. 다 똑같은데 펜스 앞에 여기 보시면 선수들이나 심판이 입장하는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도 이런 입구가 있었어요. 깨알 입구. 자, 그리고 필드입니다. 요거는 올드 트래포드 때부터 나온 프린팅이 된 녹색 필드입니다. 골대도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경기장을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여기 뭐를 올려놓을 것인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요거를 이제 사면 프로모션으로 요걸 준다 그래서 또 프로모션은 못 참지 않겠습니까? 40485 바르샤 미니피규어 세트예요. 178피스짜리고요. 미니피규어가 무려 5명이나 들었다기요. 올드 트래포드를 샀을 때는 와비 찰튼경이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피규어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역시나 시민구단 바르샤의 팬들을 이렇게 또 넣어줬습니다. 이 바깥으로는 블라우그라나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휠체어를 타고 응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카탈루니아기를 들고 있는 이런 피규어 있고 장발에 바르샤라고 써 있는 요 친구도 있고 바르샤의 머플러를 들고 있는 여자 피규어도 보이고요. 안경을 쓰고 바르샤 엄청나게 큰 깃발을 들고 있는 요런 피규어까지 상의는 똑같은 유니폼들을 다 입고 있고 바지 색깔만 다 다르잖아요. 응원할 때 하의까지는 안 맞춰 있는데 나름의 디테일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지만 앞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높은 1층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유리 관중석까지 하면 거의 4층 높이까지 높기 때문에 앞쪽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요즘에 이런 큰 레고 제품들을 LED 커스텀을 넣고 있어요. 전에 레고 해리포터 다이애건엘리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모브릭 LED를 여기에 심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너무나 예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초대할 때 뭔가 이렇게 커스텀돼 있으면 보는 맛이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요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빅벤이라든지 타워 브릿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 커스텀을 좀 해놨어요. 이게 단순히 안쪽에 라이트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서 여기도 좌우가 다르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라이트를 들어오게 해서 이런 커스텀을 좋아한다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봤네요. 진짜 시국이 좀 좋아져서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직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전 세계의 랜드마크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자고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racias! Stop. 퀴즈 시간! 그러면 다 통틀어서 트랙 있는 육상 경기장 포함해서 가장 큰 경기장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북한입니다. 북한 평양의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수용 인원이 최대 15만 명까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잠깐 상식!